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가 온다고 해가지고 또 누진과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머리 멋있다. 아, 머리 오늘도 좀 덮었습니다. 네. 하우 아 유? 아, 굿. 베리 굿. 소나 옷 예쁘다. 아, 옷 새로 샀어요. 가죽 자켓. 밥뭐 먹었냐고. 오늘 밥 가츠동 먹었어. 안 덥냐고요? 아직 입을만 한데. 아직 그래도 입을만 한것 같아.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 아, 별로 머리 뽑아서 그런가? 이것도 새로운 거. 네. 근무 중인데 힐링되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일찍 켜가지고 아직 퇴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3만 원이냐고? 아, 이거 3만 원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아니야. 네, 저희가 곧 이제 또 미국 가죠. 미국 가서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날씨가 덥냐고요? 여기 날씨? 25도? 25도인데 뭐 그렇게 덥진 않은 것 같기도.
쿵푸팬더 봤냐고요? 아, 아직 안 봤는데, 멤버들이, 그냥 나중에 뭐, 나중에 그, 왜, 그걸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TV로 볼수 있는 거. 거기서 그냥 돈 주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아쉬웠나 봐요. 아, 정원이 재밌대요? 그런가? 희승이 형은 조금 그냥 그랬다고. 오늘 같이 보자고. 오늘은 늦게 끝나서 안될것 같아. 네. 이수영 취향은 아니었나 봐요. 메로나 맛있다고? 메로나 나도 좋아하는데. 올때 메로나? 아, 오케이. 오늘은 뭐 그냥 진짜 엔진이 뭐 하고 싶은 얘기 많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훈 오빠는 안경 몇 개나 가졌나요? 모르겠어요. 좀 많아요. 여기 회사 앞에, 아니. 대학 시절 선배 같아요. 대학 시절 선배. 그게 대학을, 대학 생활을 제가 가서 안 해봐가지고. 재밌나? 재미없나?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동생 대학 갈때 뭐라도 좀 사주려고요. 왜냐면, 아, 근데 이제 시간이 참 빠른 게 동생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해야겠어.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잘 가면은 대학 잘 가면은 저기 사주고 싶은 거 사준다고 해야겠다. 예, 이제 근황 알려달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눈 간지러워. 곳에 또좀 길어가지고, 곳에 또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 기장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짧으면 좀, 약간, 너무 댕강 느낌 나가지고. 이 정도 기장이 좋다. 더 자르자고? 조금 자르긴 해야 될 듯. 또 곳에 길어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라이브로 가능하냐고? 그거 내 2배속 한 거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느리게 해서 배속한 거예요. 그거 되게 웃겨 뭔가. 그리고 어제 올라간 틱톡도 웃기잖아요? 그거는 제이크가 찍자고 했는데 약간 의도를 모르겠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뭔가 웃기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두개다 약간 뭔가 재밌어. 그거 한 번에 찍은 거예요. 진짜 한 번에 저희가 틱톡을 한 번에 이렇게 바로 막 찍은 적이 없는데 그거는 그냥 한 번에 오케이. 비하인드? 비하인드 근데 안 찍어가지고. 점심은 카츠동 먹었습니다. 다크문 앨범은 그냥 만우절이야. 왜 업데이트가 없는 거야? 만우절 아닌데, 그거. 그거 나갔죠. 박성훈 드라마 보셨나요? 아, 박성훈님 나오시는 그 드라마. 아니요, 저는 안 봤는데, 나오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애들 보는, 좀몇명 보는 것 같은데. 저는 드라마 잘안 봐가지고.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그거. 맞아. 그거 거기 나오신다고. 아, 좀 춥다. 네, 거기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엔진도 그거 보나? 그 드라마? 그거 되게 요즘에 되게 많이 보시던데. 저도 그거 박성우님 나오셔서 알게 됐어요. 인기 많대. 오, 잘 됐다. 드라마를 은근 그래도 정원이가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보면은 막그 가끔
저 뭐야, 너무 새벽까지 볼 때도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번 편이 마지막 하면서 한번 한편더 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넷플땡스에 나온 거는 좀 그래요. 약간 다 있으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현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멘붕이었는데 송은이를 보자마자 힐링이 됐어요. 고마워요, 오빠. 왜 멘붕이었어요? 멘붕일 때가 네, 없을 수 없지. 저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시간이 좀 그래도 지나거나 뭐 약간 뭔가 이겨낸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좀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해. 송은이 때문에 저도 요즘 안경에 푹 빠졌어요. 안경 많이 샀는데 잘했어요. 안경의 매력을 느끼면 빠지기 쉽지 않더라고.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제이 생일 맞아요. 이틀 뒤 맞나? 토요일. 네. 그래서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제이 그 생일 팬진분들 또 많이 챙겨주셨더라고. 저도 제 생일 때도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올려주신 거나 그런 거는 봤어요. 뭐좀 아쉬웠어. 근데 또 생일 다음 날에 또 무대 했으니까. 송은씨 인기가요 MC 그리워요. 인기가요 아니라 뮤직뱅크. 네, 뮤직뱅크 MC. 좀 네.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제 라이브했죠? 저희? 그거 했었네. 얼마 전에 디아이콘 라이브. 그때도 이 머리 했었던 것 같은데.
외투가 멋있다고 하네.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등은 이래요. 되게 무거워. 진짜. 그래서 약간. 그래서 약간 저기 뭐야. 너 오래 입고 있으면은 여기 어깨가 아파요. 무거워가지고. 나 렌즈 못 끼냐고? 렌즈 안 끼, 오늘 안 끼었는데. 저 렌즈 무대 때 말고는 화보 때 말고는 잘안 끼는 것 같아요. 불편해. 그리고 그냥 저 주는 거 그냥 선생님들이 주는 거. 정지화면 아니고요. 댓글 읽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다고요? 살짝? 그러게. 조금 그런 것 같기도. 오늘 뭐 세팅 받았냐고. 그냥 기본만. 그냥은 이렇게 안 되죠. 파마 하지 않는 이상. 좋은 댓글 많이 써주자. 좋은 댓글 많은데 왜? 다 좋은 댓글인데요? 아, 오늘 에너클락 그러네. 목요일. 그러네. 페이트 플러스 투어가 기대된다. 그 미국 날씨가 지금 어떻죠? 미국은? 그 거기마다 다르죠. 도시마다 다르죠. 시카고쯤 가면은 조금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비하인드요? 아, 비하인드? 많이 찍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 밖에서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그게 벚꽃 많은 데서 찍으려다가 벚꽃 많은 데는 항상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눈으로만 즐기고 그리고 다시 호텔 앞에서 찍었어요. 되게 이쁘더라고. 누가 찍자고 했냐고. 그거
내가 찍자고 했을걸? 트윈스는 제이크가 직접 했고, 그거는 제가 직접 했어요. 왜냐면은 조금 그때 뭐랑 뭐랑 있었는데, 아그못 못지못지 모시모시 못지못지 챌린지, 아 뭐였지? 못지못지인가 모시모시인가 그거 뭐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거랑 그거에 두 개가 약간 말이 나왔는데, 제가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위로 그거 하자고 했어요. 그 너무 웃겨가지고. 모찌모찌예요? 모시모시래. 오케이, 모찌모찌. 맨날 귀엽지만 오늘따라가 더 귀여워. 귀여운 거 싫은데. 아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돼, 뭐 상관없어요. 네. 귀엽고 싶지 않아 해서도 귀엽다고? 귀엽고 싶지 않아 해서도 귀여워? 보통 근데 귀엽고 싶어 하진 않지 않나? 내가 알기론? 저만 그런 게 아닐걸요? 그거는? 왜냐고? 몰라요. 왠지 모르는데 그냥 그래요. 네. 저는 귀여운 거 보는 거 좋은데 내가 귀여운 건 별로. 귀여운 거 좋은 거야. 엔진 좋겠다. 여러분, 내가 엔진 귀엽다고 해도 엔진 안 귀엽다고 하는데. 서로 똑같은 거 아닌가? 둘다 약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귀엽잖아요. 기쁜 사람도 있다는데. 좋긴 하대.
방금 중간고사를 마쳤어요. 중간고사 할 시즌인가요? 지금? 시즌? 아, 시즌이라면 좀 그런데. 뭐라 그러지? 맨날 그 운동할 때는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대회 시즌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다음 주 시험이라고? 다들 바쁘겠네, 시험 기간. 아, 시험 기간. 맞아. 시험 기간. 파이팅! 잘할 거예요? 수학 28점? 일수 있지. 왜냐면은 이과 나 몰라요. 나잘 몰라요. 괜찮아요. 네, 뭐. 근데 수학이 진짜 어렵나 봐. 저희 동생도 수학 포기했거든요. 포기는 아니고 수학은 좀 수학보다는 다른 걸더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뭐야, 다른 것들을 잘하면은 그래도 수학은 좀 못해도 좀 커버가 되지 않나요? 맞아, 예지가 싫어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몰래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이 딱 학교에 있을 시간이 아닌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좀 빨리 와가지고 직장에 몰래 보기도 힘들다고.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들려나? 걸리면 얼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얼른 약간 다른 거 하세요. 얼른 이제 업무 하는. 이거 뭐 마셨냐고? 보리차. 컨디션 어때? 컨디션 좋은데요? 안경 벗으라고? 왜 자국이 남지 않았을까? 아니네. 아, 좀 남았다. 안경 벗으면은
아, 근데 진짜 안경 하나로 많이 바뀐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인상이 많이 바뀌네요. 갑자기 약간 맹해졌어. 지금이 더 귀엽다. 아, 귀여운 거. 오케이, 그러면은 써야겠다. 네, 엔지한테 귀엽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 쓴게더 귀엽다고? 나는 안경 쓴게더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응? 분리불안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말고 제가 분리불안 있어서 성훈이랑 하루라도 같이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가슴이 막 막힌 것 같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아, 그 정도예요? 많이 와야겠네. 이 손에 안 잡힌다고? 원래 좀 정말 사랑하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분리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강아지는 그거거든요. 아, 그 예방을 어떻게 하더라? 잘때 같이 안 자거나 같은 침대에서 안 자거나 뭐 있었더라? 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뭐였지? 갈때 너무 나갈 때 무심하게 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 나 옛날에 알았는데 잘 까먹었네. 옷은 사복인가요? 네. 왠지 알아보기 편할 것 같은데. 사복하고 그 피우시는 옷이 되게 달라가지고 제 취향은 네좀 이런 취향이에요 요즘. 네. 추구미? 추구미. 다크다크한 거보다는, 아, 네, 옷이 검정이 많긴 해요. 제 옷이 검정이 많긴 한데, 다크보다는 좀 약간 빈티지 하면서, 아, 그 뭐, 약간 설명하지 못할 그런 감성이 있어. 그래서 저는 약간 소리도 좀 좋아요. 옷의 소리. 약간 가죽 소리랑, 아, 그럼, 바스락, 바람막이 소리도 좋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끔 면바지 입으면은 좀그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도 좋고. 비닐도 바스락거리지. 근데 비닐 바스락거리는 거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군요. 관심 없어 보이네. 복고 앞에서 찍은 사진 비하인드. 아하, 그거. 그거. 아, 그거 잘 나왔지 않아요? 잘 나왔어. 벚꽃이. 벚꽃이 잘 나왔어. 그거, 거기가 차가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엔진분들 가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요거스 봤는데. 근데 거기가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여가지고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좀 조심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항상 뒤잘 보셔야 돼요. 저희도 차가 많이 지나가서 찍다가 차 오면은 저기는 구석에 있다가. 또 찍다가 구석에 있다 이렇게 이랬어요. 근데 거기가 이 진짜 예쁜 게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쭉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는데 그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 눈이 아프세요? 아니요, 이거 잠깐 찔려가지고. 사진에 꽃만 있던데 도대체 성훈이가 어디 있는 거임? 네, 잘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닉네임 훗나라 백성? 훗나라. 내 나라가 있었나? 어떤 영어든 말해보세요. 어떤 영어? 땡큐. 아, 네, 제가 영어를. 그때 일본 가기 전에 일본어 레슨 많이 했었는데. 그, 제이크랑 같이 일본 가기 전에 한참 좀 며칠 연달아서 하긴 했어요. 반티 문구 추천해줘. 푼이랑 관련 있는 반티 문구. 체육대회 하나? 반티 좀 재밌는 거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반티 문구? 아, 근데 반티 문구 그런 거를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 어떻게 해요? 아니면 엔하이픈이랑 관련된? 아니면은 그 럭비. 럭비 별론가?
럭비 옷에다가 그 우리 템대 때 입었던 거. 어? 박성훈 여친 이런 거 해달라고? 아, 그런 거를 쓴다고? 반티에다가? 맘대로 하세요? 어쨌든. 템대 옷에다가 내 체를 N-체를 이제 등번호랑 이름을 등에다 이제 하는 거지. 아니면은 이름 내 이름 쓰고 곱하기 누구누구. 별론가? 별론 것 같아. 반디 등번호 뭐하냐고요? 나 24번이었나? 24번 어때? 24번. 그래서 본인 최애로 하는 거죠. 최애로 하는 거지. 고3이라 체육대회 안 하나? 고3은 체육대회 안 하나? 모르겠네. 근데 저 체육대회를 잘못 즐겨가지고. 내가 고딩이었으면 송은이가 말한 대로 했다. 괜찮지 않나, 근데? NF 엔진이면? 근데 럭비 옷, 그 티셔츠가 멋있게 보면은 멋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호대 차도 되잖아. 너무 산으로 간다. 오늘 무슨 향수 썼어? 오늘 어나더 그거요. 어나더 18? 그거 18 숫자가 뒤에 있는데 몰라. 뭐였지? 반티 안 입어본 지가 언젠지. 나도 오래됐는데. 저는 반티를 입은 적이 없는데요. 아마도. 한 번쯤은 있었겠다. 그래도 부럽다. 뭔가 그런 거 친구들이랑 즐기는 것도 네, 나중 되면 못하니까 반티 맞추고 막 즐기는 것도 못하니까. 재밌게 하세요. 학창 시절이 그립나요? 학창 시절, 근데 현실 지금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가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좋다. 그래서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본인이 학창 시절 국어 시간인데 도덕책 꺼내지 않았어. 나도 그거 봤는데.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 오랜만에 갔어. 뭔가 그때. 아, 오랜만에 간건 아니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손을 얼굴에 대고 있으니까 손이 엄청 커 보인다고. 손이 커요. 얼굴이 작은 건 아니고 손이 좀큰것 아니, 말을 많이 할 때가 라이브 할 때가 제일 많이 한다. 약간 침묵의 시간. 중국어 한마디. 중국어. 중국어? 그거 뭐 젠짜오숑? 젠짜오숑 맞나? 와이니. 와이니는 알죠. 한 입만 주세요. 이거요? 이거 맛있어요. 고소해. 맛이 좋나요? 아, 그냥 고소해요.
그래도 오늘 좀 중간에 시간이 떠서. 오래 했습니다. 가지 마용. 어? 나 간다고 얘기 안 했는데. 끝나고 뭐 하냐고요? 끝나고 오늘 연습. 응? 성훈이 향수 손민수 했는데 다들 향 좋다고 칭찬해줬어. 오. 근데 향은 사실 너무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좀 제가 추천해준 향수들은 되게 여러 가지 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는 맞는 게 있지 않을까? 너무 힘들지 말고. 저는 좋아요, 지금. 환절기 조심해야지. 정지한 거냐고? 아니요. 안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저기서 봤는데, 이제. 행복은 물론 외적에서 받는 행복감도 있지만 그건 오래 안 간대요. 오래 안 가고 이제 내 내적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감, 뭔가의 뭐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뭐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감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점액추. 김치찜? 김치찜 맛있겠다. 제가 김치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해준 김치찜. 오렌지 향을 좋아합니까? 그 뭐라고 하던데? 만다린?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살짝 취향이 바뀌었어요.
요즘 낫또를 많이 먹나요? 낫또도 먹긴 하는데 샐러드? 샐러드 많이 먹는데 또 야채를 먹어야 이제 야채를 먹어야 또 건강에 좋으니까. 연어 샐러드. 수어 vs 엔진. 수어는 있지도 않잖아. 당연히 엔진이지. 수어는 가상의 어떤 캐릭터 아닌가요? 아닌가? 엔진이 수원가? 그러네. 수원은 엔진이야. 그러네. 그럼 질문이 잘못됐는데. 엔진은 다 다크문 보시나요? 아, 안 보는 분들도 있구나. 다크문으로 입덕했대.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다크문, 아, 이제 소설도 나와요? 어? 왜나 모르지? 나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웹툰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크문 때문에 좀 보려고 했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뭔가 만화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요. 고양이 트렌드 할 때, 아, 한강 위로 그거 일부러 약간 무표정으로. 지금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 4분만 더 할까요? 이제 또 가야 돼가지고.
컴백스 보여주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 너무 좋고, 엔진이 약간 여러, 그러니까 엔진도 되게 음악 취향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분들의 취향을 다 취향일 수 있는 뭐라 해야 돼?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냥 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 정말. 그런 얘기가 있다. 오키라는데? 그래, 오키. 짧은 머리 때문에 막내 라인 같아. 아니에요? 막내 라인까지는 아닌가? 태권도 배운다고. 저도 옛날에 태권도 배웠는데. 조금. 거꾸로 늙어간다고요? 그건데? 그 영화인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이브 시간도 거꾸로 가자. 그랬으면 좋겠다. 아, 이제 왔다고요? 이제 들어온 사람 있는데? 아, 지금 거의 끝났는데, 나? 다시 보기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 어떡하냐? 근데 이제 가야 돼, 진짜. 5시? 잠깐만. 가야 돼요. 아쉽게도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저도 안 가고 싶은데.
즐거웠다. 누가 즐거웠다. 즐거웠어요, 여러분. 아, 근데 엔진 분리불안 있다니까. 많이 와야겠다. 안녕. 오늘 화이팅. 시험 기간이랬다. 시험 기간 화이팅. 바이바이. Love you. 안녕.